안녕하세요. 여주 휴게소 점심 밥 한 그릇 먹으러 와가지고 비상식량으로 빵도 두 개 사고요 갑니다. 와, 눈이 막 계속 오네요. 계속 눈이 계속 옵니다. 바닥도 미끄러워요. 바닥도 미끄럽고. 앞 영상에 이어서 안양에서 딜리버리 마치고 포항에 반납하고 빵통 반납하고 오늘 내려가는 작업 오다가 없어갖고 직송 하나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탕수를 좀 이번 주에 탕수를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직송 하나 나왔길래 직송 하나 받아 내려갑니다. 아이고, 직송도 중량이 가벼우면 되는데 중량이 무거워가지고 그래도 뭐 이번 주에 연휴 때문에 탕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거라도 한 발을 땡기려고 받았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아유, 몇 푼이라도 벌어야죠. 근데 눈이 오후 되면 그칠 줄 알았더니 안 그치고 하루 종일 오네요. 그죠? 눈이. 아, 눈이 많이 오네요. 눈이 많이 와요. 자, 또 내려가 봐야죠. 밥을 먹었으니까. 고드름이 얼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물이 흘러내려가 얼어가지고 고드름이 얼었어요. 지금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 여기에서 점심 한 그릇 먹고 출발합니다. 출발해 보시다. 수영차들이 많네요. 트럭들은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자, 휴게소를 뒤로 하고 여주 분기점. 이쯤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탑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갈아타는 여주 분기점. 이 많이 쌓였죠. 산에 일기예보를 내가 안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온다는 거야 이게. 쭉쭉 달려서 계산 휴게소 앞에까지 왔는데요. 여기도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눈 징글징글하게 오네요, 진짜. 아, 새벽부터 계속 지금 안 그치고 내려옵니다. 내립니다. 와, 경기도 충청도까지 지금 어디까지 내릴지. 저 문경 세제 넘어서 내려가면 좀 그칠란가 모르겠네요. 계속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문경 세제 터널 빠져나왔는데요. 여기도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문경 세제 터널 빠져나왔는데도 계속 눈발은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 오겠는데요. 보니까 대단한 눈입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역시 이제 내리막 내려갑니다. 쭉쭉쭉 달려서 문경 휴게소 앞에 도착합니다. 문경 휴게소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물 한번 많이 치는데
죽어라가 칩니다. 연결 길게서 통과. 저쪽은 반대편이에요. 달려서 낙동 분기점 보니까 눈발이 살 잦아들면서 길은 말랐습니다. 그래도 눈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흩날리긴 흩날립니다. 눈이 저 김천 계속 날씨가 이럴 것 같아요. 김천 분기점 지나가지고 성주, 남성주, 고령 분기점 그쯤 가면은 눈이 그칠까 모르겠는데 구름 보니까 눈이 계속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약간 희끗희끗하게 날립니다. 길은 눈이 안 쌓이고 지금 말란 상태고요. 네, 쭉쭉쭉 달려서 김천 분기점 보니까 싸레기 눈이 옵니다. 싸레기 길도 쌓이진 않고요. 싸레기는 희끗희끗 날리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3도 찍히고요. 이 밑으로는 뭐 눈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 저 문경 휴게소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시는 분은 문경 휴게소 거기서부터 뭐 목적지까지 눈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 분기점을 또 지나서 창원 쪽으로 쭉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쭉쭉 달려서 남성주 휴게소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눈이 안 옵니다. 여기 눈이 안 오고요. 아이고, 졸려가지고. 잠깐 눈 좀 붙이고 가야 되겠어요. 오는데 싹 졸음이 싸고. 가야 되려나? 아, 이거 엉망이네요. 자, 잠깐 좀 자고 가겠습니다. 아, 네. 아유, 한 시간 정도 깜빡 잤습니다. 아, 막 눈 오는 운행을 했더니 되게 피곤했던가 봐요. 남성주 휴게소. 자, 한 시간 정도 깜빡 자고 일어나서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 휴게소입니다. 쭉 달려서 현풍 분기점 앞에 오니까 하늘도 이제 맑아지네요. 하늘도 구름이, 먹구름이 싹 그치고 약간 밝아집니다. 현풍 분기점. 자, 이때 밑에 지방은 날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조적이죠. 저 윗지방 뭐 날씨가 지금 시계는 5시 딱 되네요. 오후 5시입니다. 창원 방향으로
쭉쭉 달려서 7원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7원 분기점. 이제 시계가 5시 43분인데요.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쭉 달려서 진영 휴게소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가락 IC로 해가지고 내려서 우리 본방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현대 신항 하차하고 한진 신항에서 수입 상차해가지고 인천 올라옵니다. 인천. 인천 내일 아침 11시 착으로 오다를 받았습니다. 11시 착이니까 시간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기는 7원 분기점입니다. 고가도로식으로 해가지고 빙 돌아서 남해안 고속도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쪽으로 가는 차들 자 이렇게 고가도로를 빙 돌아서 좌측으로 돌면은 남해안 고속도로와 만나죠. 남해안 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고요. 라이트 불빛으로 달리는데요. 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분기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냉정 분기점. 서부산 가고 북부산 가는 냉정 분기점입니다. 냉정 분기점. 냉정 분기점에서 서부산 쪽으로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장류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습니다. 장류 휴게소 음식은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썩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장류 휴게소. 식당 한번 가보고 무슨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냉정 분기점 서부산 방향으로 우측으로 꺾었습니다. 여기가 김해 쪽에서 오는 차들하고 휴게소 들어가는 차들하고 차선이 합류돼 가지고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쪽백미러를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신호등을 열고 식당 한번 가보죠.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6시 10분이고요.
6시 10분. 가라, 경마장 앞에 거기 식당들 있는데 거기 가도 되는데, 아, 또 뭐 좌회전 해야 되고 우회전 해야 되고 또 주차시키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주차시키기 편하게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갈라 합니다. 묵은지 김치찌개 시켰어요. 묵은지 김치찌개 8,500원. 묵은지 김치찌개 8,500원. 식당이 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에 수로 왕릉 해가지고, 야, 사진을 엄청 크게 붙여놨네. 되게 가야 시대 문화재 서적 제73호 1963년 1월 21일 날 지정했네요. 와, 되게 오래됐네. 김해 김씨 시조죠. 김해 수로왕릉. 그럼 나왔습니다. 거라. 묵은지 김치찌개. 지가네. 묵직합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벌써 나고, 어이, 뭐 마이였네요. 맛이 있겠습니다. 파장, 양파, 양파장아찌, 멸치, 상추 겉절이, 김치 그러네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지 김치찌개 깔끔하게 한 그릇 했습니다. 클리어. 맛이 괜찮네요. 고기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김치 버섯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좀 갔다 가봅시다. 자, 장유익에서 저녁 맛있게 먹고 떠납니다. 여주 휴게소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장유 휴게소까지 내려오면서 중간중간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가지고 가락 IC 내려서 신항 쪽으로 가다가 본방주의소 가가지고 법등이 밥 먹이고 현대신항 가가지고 이걸 하차를 하고 또 한진신항 넘어와가지고 수입 상차해서 인천 내일 11시 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내놓고 싣고 가면서 졸리면은 자고 내일 11시까지 인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즈!